안녕하십니까. BNK 뉴스의 김은선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중간인 6월입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고요. BNK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매년 명예 지점장으로 선정해 위촉식을 갖고 있는데요. 26일에는 본점 영업부에서 2020년 고객 명예지점장 위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0년 고객 명예지점장 위촉 행사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영업점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6일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명예지점장 위촉 행사에는 빈대인 은행장이 참석해 동원개발 장호익 대표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며 축하와 함께 부산은행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은행은 고객 명예지점장 제도를 통해 각 영업점의 우수거래처 대표 중 오피니언 리더들을 매년 지점의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해 1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촉된 명예지점장들에게는 로얄 고객 우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부산은행이 어린이 안전 옐로카드를 제작해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합니다. 부산은행은 26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학교 앞 스쿨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옐로카드 9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옐로카드란 운전자가 어린이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빛으로 만들어진 카드로 책가방에 걸 수 있도록 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안전 옐로카드는 부산 시내 초등학생 1, 2, 3학년 전원에게 전달됩니다. 경남은행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27일 경남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유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 지역 채용 박람회 개최, 창업 벤처 페스티벌, 지역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발굴과 보상 등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출연합니다. 오는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 환경회의를 통해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개최 목적은 환경 보존을 위한 범세계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요, 생물 다양성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위해 인간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날로 잘 알려져 있죠.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공존과 치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 해양금융의 허브가 될 부산은행 중앙동 금융센터가 25일 해양선박금융전문센터로 새롭게 개점했습니다. 중앙동 지점과 대창동 지점의 통합점포인 중앙동 금융센터는 해양선박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양선박금융 신규 및 관련 여신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지역 중소 및 중견선사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남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경남은행과 50년을 함께한 기업과 50년을 함께할 기업으로 구분해 총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순금 휘장과 대표자 얼굴이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하고 무료 서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남은행이 마이뱅크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에 BNK 모바일 신용대출과 BNK 더 좋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론칭했습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의 론칭됨에 따라 마이뱅크의 이용자들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와 소득정보 입력만으로 금융권 7곳의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6월입니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BNK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